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높여줄 수 있는 골수의 피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한 시간 동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가장 먼저 골수의 피 퀴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퀴즈 S로 시작하는 총 7글자의 종목입니다. 알파벳 S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반도체 주도로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떠오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종목 그렇게 큰 대형주는 아니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힌트를 좀 기다려보셔도 되고요. 정답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문자 참여해주시는 분들 50분께 골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또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는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이렇게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 급등과 함께 급락을 했죠. 연휴를 끝내고 개장한 오늘 국내 증시 그 여파를 소화하면서 양지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630선 아래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에 2626포인트까지 밀리면서 1.66%의 낙폭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6원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죠. 수급 확인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 기관도 하루 만에 강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장 낙폭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1.99% 거의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873선으로 마감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이어졌고요. 기관도 1,5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정유주들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WTI가 다시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장 강세 보였는데요. 또 지난주 평균 정제 마진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호실적 기대감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면서 5%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다음으로 방산주들의 상승 흐름도 이어졌습니다. 연휴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항공우주가 폴란드 정부에 2조 원 규모의 수출 기대감이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장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9% 가까운 탄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상의 개별주 가운데 게임주 크래프톤의 탄력도 두드러졌는데요. 콘솔 신작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출시 일자를 오는 12월 2일로 확정을 지으면서 신작 출시 기대감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크래프톤 오늘장 6%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개별주들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유가 급등과 함께 다시 한번 밀렸던 장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골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와 함께 해주실 이영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쉬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쉬어서 굉장히 또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그냥 뭐 잠만 잤습니다. 아, 잠이 최고입니다. 저도 잠만 잤거든요. 아, 네. 자, 그런데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도 김성현 전문가님이 또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잘 됐나요? 네,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주식하는 데 도움되는 기법들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도 목요일날 오전 9시부터 장중 계속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 오후 4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김상은 전문가 나이 때가 한참 일할 나이죠. 소처럼 일할 나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목 상담과 주식하실 때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네. 함께 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노동 착취는 아니죠? 아, 아닙니다. 일단 네. 여러분들 그 젊었을 때는 네. 그 돈을 내고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네.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 않은가. 제가 이제 김상현 전문가 나이 때는 네. 뭐라 그럴까요? 야근하고 2박 3일 야근하고도 쉬지 못했습니다. 근데 김상현 전문가는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네. 조기 퇴근을 시켜줍니다. 아, 그러면 조금 맞겠네요. 균형이 그렇죠. 맞겠네요. 아, 또 그렇게 또 그런 복지까지 챙겨주고 있다는 부분 또 참고를 하시면서 자, 원래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이 수요일 오후 5시에 1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주부터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하루 종일 또 진행이 되니까요. 시장 개장할 때부터 마감할 때까지 또 어떻게 좀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무료 방송 보고 싶은 분들은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입장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는 또 여러분들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전화 문자로 받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환율이 너무 요즘에 급등락이 심하고 어쨌든 오늘 좀 시총 상위주들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좀 부진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제가 뭐 계속 같은 시황관입니다.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전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전술이 계속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전략이 자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됩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올 시장은 저는 올 초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일관대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2600 초에서 2500 후반을 바닥권으로 하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흐름, 큰 흐름상의 전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사실 전전거래일을 한번 빠졌었는데 나스닥이 한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쉬는 바람에 그게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다가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올랐지만 빠진 부분과 오른 부분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오늘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네. 지금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두드러진 상황이죠. 최근 뭐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안 해도 아실 텐데 주말 그 연휴 기간 내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F-22 추격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증시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폴란드와 수출 계약도 있었지만은 방산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주는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좀 압박을 줬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악재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금 그 덕분에 묻히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당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뉴스들이 부각이 되면 이제 건설주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 이제 중대형주부터
소형주들까지도 전부 온기가 돌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정치화돼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뉴스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일이나 모레 이런 뉴스들이 후반영이 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전략상에서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모아가실 때지 버릴 때가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어쨌든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전략 강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실적 과 가격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서 잘 포트폴리오 짜는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 보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실 수 있고 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도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 당장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전화와 문자로 가능하신데요.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최근에 이 전기나 전선 관련주들 흐름도 좋죠. 전거래일에 목표가를 도달한 후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고가 기준 수익률 13.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경인양행입니다. 이 종목은 설탕 관련주로 또 제시해드린 이후에 바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고가 기준 수익률 13%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략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 재룡전기와 경인양인데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두 달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별로 많이 안 빠졌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목표가를 오늘 그리고 금요일에 터치를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일부는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때가 지금 저희가 거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바닥을 잡고 돌리는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날짜가 요 정도 구간입니다. 그 이후에 6,500원 목표가 들었는데 그 구간을 살짝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목표가 인근이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남은 절반은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자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잘 가는 종목도 여기 돌파하고 간다면 생각보다 가속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정리하지 마시고 절반 정도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500원 터치를 했는데 일단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드렸고 다음은 경인양행입니다. 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더 움직였어요. 어떻게 볼까요? 이건 저희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틀 만에 슈팅이 나와가지고 네. 아까 뭐 저희 노란톡에 여러분들 많이 와 계시겠지만은 오셔가지고 이제 막 수익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이틀 만에 십몇 프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 인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노란톡에 와 계시면 여러분들 그런 수익 인증을 보시면서 매도 타점을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을 돌리는 구간입니다. 돌리는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면서 조금씩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이지 긴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종목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던 양봉에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뽑아낼 수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 만약에 그때 정리를 못 하신 부분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겨우 돌리는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저희가 그 당시에 목표가 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만 원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셔도 무난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오늘 7,14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목표가를 만 원으로 굉장히 좀 길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만 원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리뷰 확인해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QR코드 찍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생방송 진행되는 동안 전화와 문자로 종목 상담 접수도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는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고수의 픽 이용권 받아보셔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략들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도 해결해보시고 또 치킨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기회들 많이 많이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픽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 S로 시작하는 총 7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의 퀴즈 힌트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S로 시작하는 7글자나 되는 종목입니다. 앞에 두 글자는 영어이고 뒤에 다섯 글자는 한글로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종목, S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도원 앵커님께서 브리핑을 할 때 원유값이 또 급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 그리고 천연가스 키워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에너지 그리고 천연가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유값이나 천연가스 값이 올라갈 때 수혜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는 종목인데 일단 첫 번째 힌트,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 수혜 기대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했을 때 셀가스 제품의 수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의 종목인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는 정말 올해 내내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에너지와 천연가스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예전에는 뭐 그렇게 친숙하지 않았더라도 최근에는 좀 에너지 관련주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에너지 관련주로 이제 많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움직였는데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에너지 관련해서 수혜 가능성을 썼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수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셀가스 관련된 광고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 매출의 0.01%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이라는 게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꼭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네. 테마성으로 엮이거나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명을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방송을 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가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수혜 가능성을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테마성 종목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 에너지 관련주들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수급이 우르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 거를 좀 공략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주식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테마성 종목들이나 이런 것도 이상한 매매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업 투자 같은 경우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시 테마든 뭐든 돈이 되면 합니다. 여러분들 돈 버시러 오셨으면은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제 대본을 쓰고 있을 때 2%에서 3% 상승을 했는데 네. 종가보가 7%가 넘게 상승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 정도로 수급이 어쨌든 간 여러분들 모은 것을 우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고 시장 전략을 계속 이제 일관되게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주들이 지금 갈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돈이 좀 말라있는 상태고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박스권 형태 개별주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개별주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중에서 네. 유행을 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만 봐도 대형주들 다 또 빠져버리고 답답한 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주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테마성이기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번째 팁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사실은 이런 이제 에너지 자원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의 그쪽 비율은 0.1% 이하의 비율인데 어쨌든 간 사실 이제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제가 뭐 방송에서도 대놓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두 배, 세 배 가는 종목 중에서 실제로 관련이 있는 종목들 수혜받을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간 수급이 들어와서 테마성으로 단기 매매하실 수 있는 정도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같이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를 설명을 드렸고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에너지와 천연가스 최근에 또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쉽게 좀 정답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유튜브 댓글에서 정답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잠시 후에 힌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25,500원에 20%입니다. 네, 25,500원에 20%. 최근에 다시 살짝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제가 산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 네. 예. 네, 그때 이제 신규 상장 주고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최근에 좀 올라왔을 때 정리를 좀 못 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해서 네. 좀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장한 네. 좀 직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매도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좀 예, 어떻게 예.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시청자님 저희 방송은 이제 오래 보셨나요? 혹시 얼마나 보셨나요? 제가 처음 보신 약간, 거 아니시죠? 네, 처음은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네, 말씀인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조금 이제 개인들이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옛날 따상상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매매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손들이 좀 매집 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가 좀 심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좋게 갈 때는 잘 가지만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도 로봇 쪽을 투자한다고 하고 이 회사도 이제 이족보인 로봇이나 미래 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괜찮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어쨌든 계속 저는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한번 거래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일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수익은 어느 정도 좀 보고 오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25,500원 매수가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주셔가지고 일단 전에 이제 형성했던 고점들이 한 28,000원 정도 구간이니까 그 정도 구간을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면 제 생각에는 올해 한 달, 두 달 지나기 전에 28,000원까지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는 지금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8,000원 정도 잡으시고 이 자리에서는 반 정도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28,000원을 돌파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고 어떻게 보면은 내 전략과 무관하게 물려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전략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일단 약수익권에서 비중을 반 줄이고 다시 또 다른 전략으로 새로운 전략을 쌓을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괜찮은 종목도 실적 잘 나오고 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 28,000원 올라온다 하면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하셔가지고 새로 전략을 좀 세워보셔서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8,000원, 절반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담 접수 방법 알려드리면 전화번호 01-3772-9444 4번으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담 접수 많이 해주시고 또 선물들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08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금호석유이고요. 매수가 18만 원에 비중 15%. 이영 전문가님 덕분에 단기간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가지고 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바닥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은 흐름입니다. 오늘 15만 8천 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제 포지션에 따라 다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중장기 포지션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 방송 보시고 또 수익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 퀴즈를 오늘도 맞춰주신 분은 저희가 3일 동안 이제 문자로 종목을 드리니까 거기서 아마 수익을 좀 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전에 시황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대형주 장세보다는 개별주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올해 내내 개별주에서 놀다가 다시 금호석유를 봐도 이 가격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차라리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서 개별주에서 놀다가 다시 오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이 종목이 지금 고평가인 상황은 아니고 이제 한 10만 원대 초중반에서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제 롱텀으로 보신다면 내년까지 또 가신다고 보신다면 한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 만약에 좀 더 정말 연 단위로 보신다면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 돼서 매 포지션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지금 개별주 장세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서 놀다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줄여보셔도 괜찮고 매년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6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프존 유디인 홀딩스이고요. 매수가가 9,050원에 비중 30%입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골프존 유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골프 관련주들이 한때 잘 가던 시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8,28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골프가 관련된 종목들 네. 특히 이제 골프전처럼 스크린 골프라든지 골프웨어나 이제 골프 상품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치는 게 골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치더라고요. 이제 스크린 골프 같은 거 가지면은 젊은 분들이 많이 치는 것들 때문에 새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돈 쓸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뉴스들이 어쨌든 간 이 종목에 일단 선반영이 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올해 작년 6월부터 올해 내내 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거의 빠진 게 없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작년 6월이 우리 시장의 고점을 찍고 1년 동안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종목은 작년 6월에 비해서 지금 구간도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는 상태고 거의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NG 세대가 골프를 치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실적이 올라온 부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지루하게 박스권에 갇혀 계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비중 30%시자면은 지금 정리할 건 아니고 매수가보다는 위에 10,000원 인근까지 되면은 비중을 줄이셨다가 한 반 정도 줄이셨다가 만약에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남은 반으로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전처럼 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밀려 내려오면은 다시 또 7,000원대 한 중반에서 또 사고 이런 박스권 매매를 같이 병행하는 매매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매수가 7,500원의 박스권 매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0,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돌파하게 되면 그 비중 그대로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10,000원 좀 저항을 받고 내려오게 되면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문자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지금도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수의 피해 퀴즈 두 번째 힌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아직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S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의 종목 두 번째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종목 S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의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두 영어 알파벳으로 재미있는 힌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신화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수 그룹들도 나오고 있는데 S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에너지와 천연가스 드렸고요. 그 이후에 드리는 키워드는 합성소재 그리고 EPS 레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저희가 에너지와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드렸는데 사실 최근의 움직임은 거의 다 천연가스 0.1%도 안 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실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성수지라든지 그 합성수지 중에 대표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게 EPS 레진이라는 합성수지 성분입니다. 그래서 정밀화학과 첨단 소재 분야의 합성수지를 제작하는 회사다. 그리고 EPS 레진에서 99.9%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에너지라는 키워드 드렸고 요즘에 에너지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사실은 화학주네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와 화학. 예,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 추가적인 설명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EPS 레진 같은 경우는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네.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이제 플라스틱 그 스티로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폼을 만드는 원료 성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성분을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배 오면은 그 이렇게 뭐 깨질 것 같으면 거기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거 이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대에 오기도 네네네.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스티로폼이 이제 틀처럼 만들어서 왔는데 동그란 거 요즘은 동그랗게 같은 거.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가면은 이제 그 학교 건물이 춥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놀다 보면은 벽이 깨집니다. 네? 벽이 깨질 때가 있어요. 가벽으로 네. 초등학교는 가벽 그 당시 국민학교죠. 가벽을 만들어놓으니까 벽이 깨지면은 거기 솜털이 나와요. 솜벽이 있어요? 그게 학교에? 성면이에요. 성면? 성면 모르세요? 아 지금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 그래서 벽이 깨진다부터 네. 가벽 이렇게 해놓고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보온재로 성면을 넣습니다. 옛날에는 거기 이제 벽하고 천장에 이제 성면을 넣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솜 뜯으면은 거기에 이제 유리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이제 지금 환경 유해물이라서 못 쓰는데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막 찢어서 놀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 막히고 손에. 네네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이랬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면은 보온재로 못 쓰니까 이런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것들을 보온재로 쓰는 특수 일반 플라스틱도 일반 스티로폼도 있지만 일반 스티로폼만 아니라 압축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온 단열재로 쓰는 그런 소재의 네.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는 게 99.9% 사업 계획서에서도 이쪽 스티로폼 소재가 99.9%의 매출을 네.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는 0.1%의 에너지 관련된 매출로 주가는 움직이고 있죠. 네. 자, 저도 어렸을 때 무슨 솜 같은 걸 놀다가 엄마가 그거 유리 들어있는 거라고 혼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그거 같네요. 같은 세대라는 얘기죠. 저 거의 20몇 년 만에 약간 그 진상을 알게 되었고 일단 화학으로서 화학 소재 관련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 뭐 신화의 이니셜이다 이런 앞에 두 글자가 영어고 뒤에 다섯 글자가 한글인데 앞에 두 글자 영어도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가장 뜨거운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득점왕 그분 있잖아요. 예. 땡땡 민 씨. 예. 땡땡 그 앞에 두 글자에 또 이니셜도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이다. 최근에도 그 칠레와 경기할 때 한 골 넣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페널티 저기 뭐냐 페널티킥이 아니라 네. 뭐죠? 이제 프리킥인가요? 프리킥으로 네. 축구를 잘 안 봐서 저도 잘 안 봐가지고 프리킥을 한 골 네. 넣는 걸 봤는데 네. 그걸 보고 참 우리나라에서 정말 걸출한 인재가 나는구나라는 네. 생각. 차범 이후로 네. 이 정도까지 선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또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차전지주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화학주로서의 또 모멘텀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에너지, 두 번째 키워드 화학 잘 참고를 해보시고 앞에 영어 두 글자에 대한 이름 힌트로 또 우리나라의 득점왕 축구선수 앞에 두 글자 이니셜과 똑같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잘 조합을 해보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도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DY 파워. 네, DY 파워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비중은 10%고요. 네. 15,2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좀 뭐야, 무슨 뭐, 저,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뭐, 그래갖고 들어갔었는데. 네. 영 안 올라가고 지금 오늘 많이 빠지네요. 어제껏 조금 올라가더니만 또 쑥 빠지네요. 알겠습니다. 재건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좀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좀 반등 가능할지 전망을 좀 확인해 볼까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장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멘텀을 갖거나 또 개발주들이 움직일 때 실제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공사를 수주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기대감을 만들기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나 큰 손들이 움직이기 좋은 것도 우크라이나 테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우크라이나 테마들은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같은 경우에 DY 파워가 빠진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게 지금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부 차관이 왔는데
이게 네. 이제 사실 뉴스가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을 네.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약속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우크라이나 갔잖아요. 이제 이게 자기 정치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버리기 시작하니까 우크라이나 뉴스가 덮인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둘째는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원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먼저 움직였던 데모 같은 대장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DY 파워도 같이 좀 빠졌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을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보유 기간을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거세요? 저는 뭐 그냥 그 뭐 단기로 봤는데 그냥 예? 조금 예. 오를 거라 생각했지만 그냥 빠지네. 단기로 보시고 들어가시는 예. 그러면 예. 단기로 봐야 될까요? 매수가랑 현재가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단기로는 제 생각에 예. 다음 주라도 한 16,000원대 중후반에서 1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도 충분히 제 생각에는 다음 주라도 뉴스 한 번만 나와주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고 우크라이나 예. 재건 테마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튀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해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섹터로 엮여가지고 저희가 수익 인증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해인도 튀고 데모도 튀고 뭐 그런 종목도 현대 에버다이는 튀고 하다가 돌면서 지금 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최근에 뭐 서암도 지금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순환매 돌면서 한 번 정도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비중이 10%씩이니까 제 생각에 네. 뭐 단기로 보시면 다음 주까지 보셔가지고 짧게 16,000원, 17,000원에 나오신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그때 한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해보고 좀 더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지금은 좀 보유하시고 조금 단기 비중과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을 나눠가지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내가 판 종목 올라가면 더 열받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기와 단기 모멘텀 모두 또 갖춘 종목이라고 하니까 보유 전략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골수의 퀴즈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S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의 종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종목이 아니고요. 첫 번째 키워드로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화학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름 힌트까지 모두 들어있는 힌트니까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LNC바이오 매수가 41,0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LNC바이오가 오늘 36,9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했다 다시 좀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뉴스들 좀 있었죠. 메가카티 연골 재생 세포 재생에 효과가 유의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단기로 뜨고 한 번 또 이제 꽂아내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이제 의료 장비 쪽이라든지 저 제약 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들 중에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완전 안 나오고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은 지금 보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꾸준히 영업이 흑자 내는 종목이라면은 가져가 볼 만한데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래서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작년에도 그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더 많이 상승을 한 전년이 21년도가 영업이익이 132억이 나왔고 20년도가 73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막 고점에서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거의 뭐 바닥권에서 바닥 잡다가 최근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급하게 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조금 롱텀으로 보면 5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시즌은 아닌 건 맞습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한 5만 원대 아니면은 짧게 봐보면 4만 5천 원대 돼서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즌이 다시 또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좋은 제약바이오는 너무 빠르게 던지지는 말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5만 원 제시해드렸는데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4만 5천 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도 소통을 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익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인데 앞에 이름 힌트를 열심히 다른 분은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김상은 전문가님 이름이 SH여서 방금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일식기 궁리만 하고 이름이 뭔지도 네. 모르고 미안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종목의 이름은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네, 요즘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SH 에너지 화학이었고요. 자,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99.9%는 화학 수지 섬유물, 섬유 화학 수지 이런 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0.1%의 매출 가지고 과연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전업 투자를 했던 입장으로서는 수급이 몰리는데 한번 단기 매매는 해보실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닌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단기 매매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게 소위 말해서 바닥권을 좀 잡아놓고 떴을 때 잡으시면 안 됩니다. 바닥권을 잡아놓고 뜨면은 정리하고 다시 내려오면은 잡고 조금 이제 횡보 구간에 들어갔을 때 잡고 뜨면은 정리하고 이런 매매를 반복하기에 정말 적절한 종목이고 최근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본 쓸 때는 2%였는데 끝날 때는 7%거든요. 네. 근데 아니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내일 개파락을 좀 해주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가서 손절을 치더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라인 자체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어가실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매수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가가 지금 한 1,285원이니까 그 정도 구간이면은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올해 썼던 거는 1,200원에서 1,250원이었거든요. 네. 목표가 1,600원, 손절가 1,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1,600원입니다. 네, 1,600원에 손절가는 1,100원입니다. 네, 1,100원입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단 김상은 전문가님 이니셜을 짚어주신 오이 이사님께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답 시도해 주셨습니다. SK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죠. 이런 오답은 어떠신가요, 전문가님? 정말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답을 시도해 주신 게 분명합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음 또 문자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3991번님께서는 SH 에너지 화학 정답 맞춰주셨고 오늘과 별개로 지난 목요일에 쇼박스 퀴즈가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의 순서였으면 쇼이천 오답이 소개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토로해 봅니다라는 문자가 왔는데 쇼이천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쇼이천 전문가님도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소통하는 시간에 제가 아는 한 빅쇼 정도까지가 제가 아는 한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일 오후 5시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 라이브인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와 이데일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 그리고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1시간 동안 시장 이야기 또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10분 뒤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은 또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